이제 뭐 어벤져스지 얘들아. 이틀 연속 낮방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 이제 이렇게 물 올랐을 때, 예, 좀 제대로 해야죠. 이게 또 제대로 학습하려면은 여러분들 하루 배워서 그러고 하면 안 돼. 오늘 요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좀 제대로 시합 잡혀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해야지. 잠깐만 이거를 조금 멀리서. 아,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들 좀 어뜻밖에 그냥 갑자기 좀 응급실 이렇게 좀 가고 하느냐고 좀 방송이 좀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 그래서 아무튼 좀 정말 좀 죄송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래서 뭐좀 가서 잘 치료받고 해서 잘 괜찮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말이야 어저께 허풍인가 덕포가 뭐 무슨 미녀 어떻게 뭐 매니저 그 분을 갖다가 어떻게 오늘 오늘 오기로 너네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네, 오늘 여기요. 근데 어째 왜 너네 둘밖에 없어? 응?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진짜 그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지. 너네 요즘 자꾸 그 허황 컨셉으로 가는데 지금 나름 애들도 아니 어제 여러분들 뭐딱 이제 얘네가 말한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참 새끼들 좀일 처리를 하나 뭐좀 제대로 좀 하는 게 없어 솔직히. 허폭이 허. 그니까 허폭이 허언 얘들아 뭐 하루 이틀이냐? 시작하면 미연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허폭이 허언지 미연진에 거의 뭐 무슨 뭐 맨날 어디 일본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뭐 일본 선수 이름만 자꾸 이제 얘기하고 허폭이 야구 선수인지도 의심스럽대 임마 이제 자 다들 뭐 이렇게 식사들 잘 하시고 했죠? 오늘 뭐 모르겠어요. 뭐 미녀 매니저 뭐 이제 영입이 오늘 뭐 나와 주실지 좀 솔직히 좀잘 모르겠고요. 그 이어서 이제 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연습도 야구 또 레슨 또 방송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야구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또 투구폼이나 이런 것도 배우실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또 재밌게 배워주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신 타이거즈. 그니까, 저, 호폭이 저 새끼는 얘들아, 그, 밑박이, 미폭일 때부터, 뭔가 조금, 좀 그랬지. 그지? 미녀 매니저인데 최희 아나운서가 왜 나오냐, 이 새끼야. 그, 지금, 잘 나가시는 분인데. 최희 그분 요새 복귀하셔가지고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거진 야구, 이제, 여신급이시잖아. 그 공식 야구방에서 프리뷰? 그분은 또 누구야? 아니, 아무튼 어찌됐든 뭐 요번 주 내로는 이제 또 위례 아울주에 이제 또 요렇게 화난 이제 그래도 좀 꽃이 그래도 좀뭐올 겁니다. 뭐 맨날 이제 진짜 이제 좀뭐 남자밭에 뭐다뭐 씨름부 이제 이런 애들만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오랜만에 뭐 형님 방송에 여성분이 오늘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와야 오는 거지 임마. 아, 무슨 연락해 봐. 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참나. 아니 최군이랑 친한 거랑 여러분들 또 저희랑 또 여자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아니 무슨 방송에서 그래서 뭐 여자 보고 싶어? 그냥 뭐 보고 싶어. 아 여기 BCS 이제 거기 사무실이에요. 어제 한
한번 거울 딱 비쳤을 때 이거 한번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럴 좀 틈이 없었지. 여자 매니저는 시청자를 위해 필수다. 매니저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야구도 어느 정도 알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좀 미모에 이제 그런 근데 조건을 다 이제 충족시키기가 쉽진 않지. 응? 요즘 뭐 여성분들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많고 그러긴 하지만 저번에 뭐 박지아 씨. 아, 예. 어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 아이, 미구미는, 그거는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현재 매니저 유력 후보가 최희, 공소영, 박지아라니, 엄마, 이 새끼들. 어? 역캠보다는 여러분들 좀 그래도 야구 어느 정도 좀 상식이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이 낫죠. 예? 미녀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나름 뭐 게임 뭐 중계, 뭐 이렇게 덕아웃에서 중계나 뭐 그리고 이제 선수들 이제 이렇게 좀 파이팅 그런 것도 뭐 그렇고 뭐 춤 잘 추시고 하면은 뭐 막간에 그냥 이제 좀 뭐 치어리딩, 어? 뭐, 어, 그렇게 하면은.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 도착했다고 하는데. 진짜? 예. 그래? 네. 어, 빨리 오시라고 그래. 응? 어, 여보세요? 응. 어디야? 빨리 나와! 아, 빨리 와! 어떻게 해? 아니, 장롱에서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장롱에서. 돌아오신다. 아니, 깜짝이야, 왜? 깜짝 놀랐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아니, 장롱에서 이렇게 와주셨네요. 앉아, 앉아. 예, 앉으시죠. 아, 대본. 저는 진짜 몰랐어요, 요즘. 아니, 역행방에서 그냥, 좀, 어떻게, 남자친구가 장롱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알았는데, 자, 어떻게, 그래도 좀, 본인 소개 좀 가볍게, 좀, 오, 안녕하세요. 네. 오, 우리 써니, 또 뵙기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어우, 뭐 되게, 뭐, 이쁘시다. 이쁘다고. 단아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봤을 때 그냥 집에서 너무 편하게 오셨네요. 예? 나는 오늘 저 매니저 면접 자리 아니었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면접을 이러고 와? 어? 아니, 근데 야구 되게 좋아하신다고. 아. 예. 네. 네. 그쵸, 야구 좀, 이제, 기본, 되게 상식도 있으시고, 뭐, 그래도 우리, 호폭이나 독보랑은 그래도 좀 많이 되게 가까운 동생이라고? 네네네. 네네. 어디 뭐, 고향 동생? 아니, 저희 그냥 나와버리, 저희 동네 동생이거든요. 아, 동네 동생. 네. 아유, 야구는 이제 엄청 좋아하시고, 걷다가 또 되게 이제 좀 또 댄스 또 되게 잘하시고. 아, 예, 네. 그죠? 댄스. 자꾸 뭐 여러분들 뭐 누가 닮았다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야구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야구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 뭐, 설명하고. 예. 보는 거는 잘해서. 오빠들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구를 많이 하고. 입담만 좋으면은 상관없다. 댄스신 곳이? 댄스신 곳이. 아, 댄스신 곳이기 좀 중요하긴 한데. 칼 하십니까?
네? 혹시 댄스 신인지 아니 뭐 노래 뭐 좀 원하는 거 있어 하나 좀 뭐 잠깐 틀어드려봐요. 뭐 난리라고 이쁘다고. 그렇지. 호폭이 쪽에 스피커가 좋아서요. 어 그래 호폭이 뭐 좀 네. 신나는 거야 뭔가나. 아 복장도 딱 춤추기 좋은 복장으로 입고 왔네. 아 그러게. 민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너무 아니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어. 좀, 어, 좀 그런 걸만 이끌려고 하지 말고. 노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좀, 너 요즘 신나는 거 모르냐? 그 댄스 강사라 보니까 짧게 하는. 어, 짧게. 아니 아니 원하는 노래 있으시면은. 짧게. 짧게요. 딱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 있네. 아무거나. 오, 아무거나 뭐 역시. 장르.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면은 그래도 걸그룹 노래보다는. 야,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 좀, 어, 뭐 그 신청곡 없냐, 얘들아? 신, 뭐 좀 아, 그런 진짜? 거? 쌈싸라? 아, 쌈싸라고 노래 아세요?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네. 이제 좀 약간 쌈싸라 한번 가봐라, 응? 어? 쌈싸라. 뭐라고 검색해야 되니까? 어? 그 영어 엄마 쌈싸라 모르냐? 응? 아니면은 쌈싸라라고 어 노래 좀만 더 크게 해갖고 아니다 요쪽 뒤에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예아 쌈싸라 쌈싸라 아 옷을 오늘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셔갖고 아 괜찮아요 편하게 예. 마운드가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이제 확 살려서 아 자 여기부터죠. 자, 자, 쌈싸라! 와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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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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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기본 바탕 있으시네. 오. 아. 와. 와. 오. 오, 저 새끼 뭐해? 어, 어, 와. 어우 확실히 좀 수줍어 하시다가 역시 프로야 어우 역시 그 바운드가 애들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데 아 아니야 피디님도 흥 좋고 야 잘하네 어우 예 너무 확실히 형 저희도 처음 보는 춤이라 형도 춤 좀 기회가 없어 아 이거는 원래 그 흐름에 이렇게 맡기는 거지 네, 아니 원래 좀 아, 지금 네. 하시고 계신 일이 이제 댄스 강사도 하신다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아니 오늘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 이런 쪽 아프리카 이런 인터넷 방송 처음이시잖아요. 잘 모르. 그죠. 그래갖고 지금 너무 수줍으셔갖고 뭐 제가 봤을 때 한 본 실력의 거진 한 10%도 안 나온 것 같아. 예? 아 이게 근데 제대로 너무 보지 말고 어 제대로 하시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게 또 참 어 좋죠. 지코토닉은 어 여러분들 자꾸 그런 어, 쓸데없는 물타기 프로들 앞에서 예, 또 괜히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아 저 뭔 소리냐 엄마 어? 어 무슨 웨이브가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저희 아니 아까 보니까 위례 아울조 좀 유니폼도 맞추고 싶다. 아 예. 어? 뭐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회인 야구 쪽도 어떻게 좀 경험은 좀 있으세요?
응원만 경험이 있어요. 오, 응원만 있고 이제 그러면은 네, 되죠. 아니 그다 성격도 되게 뭔가 좀 쾌활하시고 좀 약간 좀 부끄러움을 이제 좀 조금 이제 좀 타셔서 이제 그러신데 쓸데없는 아니 뭐 나이는 뭐 공개 뭐 그 정도는 가능하죠. 20대 후반입니다. 아, 20대 후반이요. 네. 어, 근데 오늘 화장도 안 하셨죠? 조금 했습니다. 근데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 근데 혹시 고향이 좀 혹시 어디신가? 부산이요. 아, 부산. 역시 경상도 분들이 이제 좀 뭐 야무지시긴 하시지.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나름 또 마당발이야. 넌 막 혹복이 일로 와서 또 좀 그래도 이게 또 더 돋보이게 하려면은 일로 가운데 앉으시고 양 옆에 이제 이렇게 덩치들이 앉아야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또 뭐 더 작고 이제 또 마당하고 더 이쁘게 나와요. 우리 또 호폭이랑 독보 되게 이제 또 잘 또 이제 또 친한 것도 또 동생이고 이제 이래서 자꾸 이제 쓸데없는 여러분들 뭐 이제 그런 거 물타기는 이제 좀 하지 마시고요. 집은 이제 이쪽 서울 이제 이쪽 가까이 사세요? 네. 아, 이쪽 잠실 근방에요? 네. 거진 같은 거 송파고, 뭐 동네 이웃 사촌이네요. 저는 저기 위례 야울, 위례 신도시라고. 네.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송파 쪽이니까 위례 야울주 그쪽 들어오기도 맞아? 어? 네. 맞잖아. 원래 그 딱 이제 바운드리가. 신이 몇 캠이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호폭이랑 덮고 이제 이런 소개로.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쑥스럽고 이제 좀 힘드시다 그러는데 그냥 독보랑 호폭이가 강제로 시킨 것 같아. 맞지? 예. 네? 네. 강제로 그냥 오라 그래갖고 아니 뭐 근데 장롱에다 감금했어. 이렇게 한번 좀 새롭게 나올 수 있을까. 와, 또 이렇게 나름 이제 방송인 다 됐네. 그러니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와, 막 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아 근데 평상시 원래 그래도 좀 장롱 안에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집에는 장롱이 없는데 예. 회사 놀러 오면 가끔씩 숨어 있어요. 깜짝 이벤트 숨어 있어서. 있는지 진짜 모르고 뭐 숨어서 다른 거는 뭐 괜히 안 해서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에 공고가 있어서 뭐 돈을 훔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놀래켜주려고. 아. 네. 하긴 근데 저 장롱이 되게 좁은데 예, 근데 하긴 워낙에 또 댄스 강사 출신이시고 네. 몸도 유연하시고 또 이제 이래서 다리 다치죠 지금 그러거든요. 가로세로. 근데 솔직히 근데 말씀드려서 좀 약간 숨길라 그래도 네. 애들이 다 알긴 안 해요. 네? 아니요. 네, 다 이제 알긴 알아갖고 괜히 아니요. 뭐 이렇게 뭐 또 굳이 억지로 숨겨봐야 그죠? 아니요. 좀 이제 그런데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되게 이제 좀 집에서 막 컨츄리하게 오시고 이제 하셨는데 네, 오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댄스 수업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사실 타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섭외를 한 적이 있대요. 아 그러세요? 거긴 안 나가고 조가 안된다고 무조건 형님 방송에만 나와야 된다. 공승자가 또 본분이네. 아니 근데 이제 벌써부터 예전에 그 팬분들이 있었나 뭐 사랑한다 뭐 한다 이런 식 분들이 되게 많네요. 팬이 그래도 있었고 많이 있었네.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해서 뭐 좀 댄스 강사 쪽으로 이제 네. 또 열심히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데 야, 근데 이런 분이 진짜 우리 만약에 아울주 매니저로 와주셔갖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라운드에서 좀 하면은, 와, 대단할 것 같긴 한데, 위대 아울주의 위상이 더욱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갈 것 같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무조건 합격. 아유, 걷다가 또 야구 지식이나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시죠. 야구 지금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지금은 예?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예. 이제 오빠들 때문에 아 오빠들 때문에 예. 예. 아, 보통 그래도 좀 자주 이렇게 진짜 만나고 그렇습니까? 예, 네, 네. 회사에 맨날 놀러오고 어쩐지 아, 오늘도 막 오는데 막 커피도 막 6잔에 빵이랑 막 어우 막 이렇게 뭐 근데 이러면 진짜 일할 맛 나지 그럼요 그치? 그렇다 또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또 발이 엄청 넓으셔 그럼요 또 아시는 좀 동생분들도 많고 아, 예, 예, 네. 네 그죠 아까도 뭐 와 배트걸 아 배트걸 네 배트걸 뭐 또 주위에 쇼핑몰 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아 예전에 배트걸 하면 또 누구 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었는데 그치 어? 네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치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배트걸까지 하면은 우리가 뭐 무슨 메이저급도 아니고 뭐 동네 이제 사회이냐고 이제 그건데 배트는 저희가 주사해야죠. 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분 나오셨다고 호폭이가 큰일 한번 했다. 아, 그래도 호폭이 이제 나와요, 와 허언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뭔가 허언증 와 호폭이 민심 올라가는 소리가 와 제대로 들립니다. 민심이 바닥이었는데 호폭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근데 오늘 막 이렇게 막 방송한다 뭐 한다 애들이 그런 말까지는 안 했죠? 예? 아니 공 가지러 왔다가 공이 필요해서 아 야구 공 가지라고 꼬셨다가 억지로 장롱에 감금시키고 잠깐만 들어가겠어요 예? 방송한 줄 알았으면 풀 세팅하고 왔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아 되게 근데 편한 목장인데도 네. 그래도 이게 좀 이 캠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좀 예전은 뭐 그런 좀 아우라가 좀 뭐 느껴지는 거 같아. 해. 좀 야 그리고 매너 채팅 안 하고 이제 이런 애들은 얘들아 매니저들 좀 바로바로 이제 좀 강퇴들 시켜. 알았지? 매니저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매니저들 뭐 많죠. 근데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 사람 말고는 뭐 악플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 반응이 좋습니다. 나이뭐 무슨 뭐 연예인이나 뭐 우리 BJ들도 막말로 뭐 무슨 뭐 과거에 뭐 나름 뭐다 과거 없는 뭐다 사귀었다가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다 그런 거지. 그게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거는 근데 절대 네. 그렇게 될게 없고.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모르시죠? 그죠? 저는 이제 어떻게 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은 거진 좀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좀 엄청 좀 이제 나름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좀 약간 상남자 왜 웃으세요? 아니 막말로 좋은 게 좋다고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이렇게 뭐 친절하게 연락하는 건 아닌데 좀 나름 그래서 좀 저 제 팬들은 남자 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거진다 남자들밖에 없고 형님 팬이었다가 이제 야구 하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얘네도 이제 좀 지금 옆에서 우리 코칭 스태프죠. 우리 또 감독은 이제 좀 더 이제 거물급. 고려대학교 이제 국가대표 이제 그 선수로 이제 했던 그 박병호랑 이제 좀 제일 친한 이제 그런 또 감독은 이제 좀 더 이제 좀 그런 애가 있고 코칭 스태프는 이렇게 코치에 뭐 제가 뭐 구단주 겸 단장에 이제 좀 약간 주장 이제 이렇게 돼서 팀원들도 뭐 다 되게 좋고 그래서 진짜 야구 저희 쪽 이렇게 해서 같이 편하게 즐기시고 하면은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유니폼부터 바로 맞출까요? 네. 진짜죠? 유니폼 이뻐. 네. 유니폼은 유니폼은 바로 주문 들어가잖아요. 번호는 번호나 뭐 뒤에 네임 같은 거 원하는 거 있어? 아 맞아. 등번호 몇 번 원하세요? 좋아하는 숫자. 18번? 아,
왜 하필 18만 굉장히 좋은 번호인데 희하다는 게 부릅니다. 아니 그럼 희하다가 양보야? 지금 희하다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여성 매니저분이 더 중요한 거지. 18만 좋은 번호야 야구는. 아 야구가? 네. 오. 제가 했다가 이제 희하다 형님한테 드렸다가 이제 그리고 좀 나름 뭐 이렇게만 보면은 저 보면은 막 아, 야구단 수준이 좀 어떨까 좀 약간 되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 수준이 엄청 빵빵해요. 네 진짜로요. 진짜. 어디 가서도 뭐 아, 위레아울즈 매니저다 하면은 진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네, 실력들이 네, 저도 지금 엄청 이제 이렇게 또 왜 형님 왜 자꾸 웃는 거야? 아우 진짜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야구는 실제로 해보신 적은 없죠? 아니요. 캐치볼도 안 해봤고. 아 캐치볼은. 오늘 그래도 잠깐 마지막 테스트로 캐치볼 저랑 잠깐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옆에서 가볍게. 공은 잡으실 수 있죠? 아. 그래서 오늘 아까 가볍게 캐치볼에 그 여기 뭐 올려놓고 빠따 한번 치는 거 있잖아. 네. 그 정도는 뭐 그제 다 가면은 또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야구 좀 좋아하고 잘하는 여자들 남자들 로망이거든. 인기 많죠. 운동 잘하는 여자. 혹시 그럼 좀 프로야구 좀 좋아하는 팀 좀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아 타이거즈. 예전 이제 해태 시절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LG 트윈스 좋아했거든요. 아 LG 트윈스 너 헛보기 너는. 아 저 오비 베어스. 아 두산 베어스. 네 두산 베어스. 두산. 그래서 저도 원래 예전에 진짜 야구 엄청 유명한 이제 그 유망주였는데. 그래? 예, 저도 진짜 엄청 유망주였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뭐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 진짜 명문 중학교에서 다 진짜 스카우트 막 다 서로 데려가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예? 네. 근데 그때 불의에 이제 좀 약간 그때 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제 꿈을 이제 이렇게 좀 접었던 좀 아픈 기억이 있어갖고. 그래도 지금 늦은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좀 예 이제 꿈 이제 생각해서 사회인 야구로라도 이렇게 이제 좀 야구 좀 꿈을 이어가보자 하는 나름 그래도 이게 좀 사회인 야구팀이지만 사명감도 있고 나름 목적 의식도 있고 그래도 많이 그래도 좋아요. 예, 명분이 있는 팀이고 예. 또 이 친구가 롤도 잘하거든요. 그러죠? 네. 난이 서포시. 아, 서포 진짜 잘하세요? 네. 아, 그럼 제일 잘하는 챔프가? 남이요. 아, 남이. 아, 남이. 남이 그 꼬리치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남이 그 물방울 예, 예, 해서 바로 예. 아, 또 한타 이니시 그냥 뭐 어디 그 캐리비안 파워풀 실버맨키로 그냥 한번 몰아치고 하면은 아니 나는 근데 막말로 상대 팀에서 남이 있어갖고 막 이제 궁 쓰잖아 하고 예. 형님 그 위 타시죠 그냥. 나는 그거 그냥 피하기가 싫어. 그냥 파도 타기 뭐 그냥 윈드서핑 하는 거 맥기로 그냥 타고 싶고 진짜 뭐 파도 타기 한번 타고 싶네요. 예. 또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아. 네, 진짜 장난 아닌데. 형님 저는 시즌 골드예요 골드. 아, 진짜. 오 골드면은. 너무 충간다 이렇게. 근데 마우스 감도가 0입니다. 이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가 0이에요, 0. 네, 0이에요. 그게 뭐야? 그냥 마우스가 움직이는. 마우스가 이렇게 막 해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게 잘한다는 뜻이야? 뭐. 아니, 엄청 신중해. 엄청 차분해. 아, 한탄. 아, 그 하나하나, 스킬 하나. 네. 이제 이런 거 하나. 네. 야, 근데 남이라고 하니까 제가 원래 이쪽 아프리카 이쪽에서 원딜로는 진짜 3대 원딜이에요. 진짜 이제 철시라고 철구 애 철구 애씨 철구 애씨가 있었고 갖다 이제 또 보겸 베인에서 보베인 갖다가 이제 지코틀린이라고 진짜입니다. 예. 지코틀린 케이틀린 또 제가 기가 막히죠. 예? 형님이 덫을 이렇게 다듬으시죠. 그렇죠. 덫을 뭐 실제도 그렇고 게임에도 그렇고
어, 그러면은 또 조만간 우리 또 얘가 또 탑도 장인이니까 홍폭이니까. 아, 예, 예. 같이 한번 또 팀내 연발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어, 홍폭이 좀 뭐 잘 잡아봐.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어, 또 이렇게 또 롤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좋지. 근데 오늘 근데 우리 또 혹시 닉네임을 좀 그래도 정하는 게 좋은데 어, 우리는 보통 인터넷 방송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실명보다는 이제 그 닉네임으로 가거든요. 뭐 별명이나 뭐 닉네임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그런 거 되게... 예전에 뭐 현역 시절 뭐 별명이나 보디보디 아이디라도 아이 보디보디 아이디 보디보디가 뭐 파로마. 아, 파로마요? 파로마. 남이코. 오, 남이? 오, 남이 좋네. 남이코? 김남이? 남이. 뭔가 그래도 좀 상징적인 게, 아이, 님이라니, 새끼야, 씨. 그러면 안 되고. 아, 남이코. 오, 남이코. 남이코 좋아. 남이코. 아, 또... 어, 남이코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남이코? 남이코도. 그치. 어, 남이코, 뭐, 서포시고, 뭐, 또, 매니저고 하면은, 뭐, 모두, 뭐, 나를 믿어, 믿어라. 예. 어, 남이코 괜찮네. 그래,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냥 가칭으로다. 네. 어, 남이코. 근데 오늘 우리 남이코 씨가 되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아, 예. 좀, 어, 와주셔갖고, 이제 또 빨리 이제 또 가보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가볍게 있는 피칭이랑 어 한 번만 예? 예. 네. 어 저기 옆에 가서 그제 네. 어 그런 거 괜찮죠? 네. 어 카메라 좀 어, 잡아봐. 네. 어 잡아. 그때 잡아야 되는데. 어 위에 잡아도 되고. 저 지도실로 가자. 어 지도실로 가시죠. 여기 그래도 아니면 저 작은 게 맞으실래나 저기? 그 길이 안 되어가지고. 어, 그치. 어, 이런 게 낫겠지? 아, 전 안 돼? 이거 금방 끝나니까? 어, 바로 요거만 한 번만. 예. 가, 가면. 어, 가자, 가자, 가자. 자, 가볼게. 네. 어. 너 신발 신어도 된다. 아니야 가볍게 이렇게 좀 안동. 어, 아 뭐 있었어? 야 야구공 어디 있냐? 아 야구공. 야구공 어디 있어? 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건 아니고 이걸로 하면 내가 좀 약간 그래도 아우 여성분들 못 받으시면 안 되니까 좀 물렁물렁한 그게 괜찮아? 아 약간 그래도 못 받으실 거 모르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면 돼. 그물 있는 대로. 그래서 나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안 받으셔? 나 일단은 살살 오오 잘 잡으시는데? 오오오 조금 살짝 이렇게 하셔도 오오오 와 그거를 그렇게 잡았어? 네, 네, 잘 잡으셨네. 오오 예. 기본이 돼 있는데? 그거 기본이 딱 좋으신데? 오오 두 손으로 딱 잡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관절이랑 확률이보다 더 예. 낫신데? 아 근데 왜 두 손으로 원래 원래 기본기가 딱 가슴에서 앞으로 두 손으로 잡는 아 여자는 그렇게 잡는 거야? 야구의 기본기가 있는 아 야구의 내용이 원래 제가 근데 능숙해지만 한 사람이 아 뭐. 형이랑 뭐 능숙하시니까 오 근데 뭐 되게 잘 잡으신다 높은 것도 오 컨트롤이 오, 컨트롤도 되게 좋으시고 몇 번 와 잘하시는데? 오우, 그, 시구하는 것 같이 딱 그 와인드 한번 해봐. 그래, 어, 시구하는 거 있어. 안 돼? 아, 왜, 가운데, 가운데.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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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죠, 다시 한 번. 와인드 채팅에서 호두형보다 잘 던진다고, 지금. 오, 호두보다 훨씬 나. 오, 공도 잘 잡고. 오, 정확해. 와, 저희도 사실 좀 처음 보는 거야. 예, 야구를 오, 처음 해봤어 저희도. 아 동생대로 야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오, 묵직하신데 그래도. 타자도 그러니까.
야, 오히려 좀 레슨하시고 하면은 선수로도 하면은 사내인에서도 이렇게 야, 그냥 피치는 기본적인 야구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한번 바타 한번 좀 나 바타는 못 하는데 아니 그냥 가볍게 어, 가볍게 한번 플라스틱 방망이로 한번 쳐봐 배팅볼 좀 하나 올려드려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칠까? 왕으로? 아니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스윙만 한 번 일단 몇 개 보고 아니 아니 요거 해서 좀 치는 거를 네 요거 해서 카메라가 있고 스윙이 잘 나가지고 처음에 있어? 아니다 아 별로? 네 조금 뒤로 해야 돼 좀 더 편하게 해서 한번 양봉 올려드려 한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아니 일로 칠 거야 일로 그물로 여기서 이렇게 칠 거야 팔 반대 아니 왼손이 밑에 왼손이 밑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냥 치는 거야 어이구 힘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힘이 되게 좋으시네 거기 보고 그냥 오케이 마음에 안 드는 생각한다 생각하면 치는 거야 아, 부셔져잖아 그러면. 아, 부셔도 돼. 괜찮아. 이건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공을 좀 정확히 때리셔야죠. 형이. 잘하는데? 그러게 잘하시네. 생각했던 것보다. 와. 계속해. 그냥 조금만 더. 오,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타점 잘 맞추시네요. 성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날라오는 거 치면 날라오는 거 그치 이게 어려운 거지 아니 번트 말고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르시면 돼요 하나 둘 오 하나 둘 오 세게 오 그렇죠 있는 힘 거 공을 잘 맞추네 그러니까 와 하나 둘 괜찮아요 하나 둘 오. 하나, 둘. 야, 좋고요. 전력으로. 제일 세게. 괜찮아. 헛스윙해도 돼. 헛스윙해도 돼? 응? 헛스윙해도 돼? 하나, 둘. 야! 맞았어. 야, 잘하시네. 연습은 아니고, 빠따 처음 잡아보셨대. 훨씬 난데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왜 코치들이나 우리가 매니저가 뭐냐? 매니저는 자꾸 우리가 모든 건 다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네, 이렇게 또 이쪽으로 잠깐 오셔갖고 아니 그래도 오늘은 좀 진짜 짧게 진짜 맛배기만 이제 이렇게 좀 보셨는데. 그래도 방송 살짝 해보니까 그래도 좀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저희처럼 원래 이렇게 좀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면 돼. 야, 근데 너네 왜 자꾸 왜 주량을 왜 물어봐? 혹시 주량이 어떻게? 맥주만. 아, 맥주 몇 잔? 그래도 세 병은. 어이구, 맥주. 저보다 잘 마신다, 형님. 드시고 하면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원래 또 평상시에 이제 좀 술도 좋아하시고요? 술은. 잘 안 드세요? 하긴 또 원래 운동하시고 많이 이제 또 이러시고 하니까. 애들이 합격이라고. 합격이라고. 너무 좋아하네. 얼굴도 조망만 하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아니, 원래 인터넷 방송의 그 특성이 연예인이 나와도 까는 애들이에요. 맞아. 네. 진짜. 채팅창이 월락에. 아, 나 많이 까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좋은 편이야. 원래 재방송에 진짜 연예인 예전에 뭐 김희철이나 제가 좀 나름 연예인 좀 친한 애들이 많아갖고 나와도 막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요 남이꼬양 나오는 데 와, 여러분들 조금 뭐 이런 이제 또 반응은 저도 진짜 오랜만이라 아무튼 오늘 괜히 장롱에도 숨어 계시고 뭐 하시려고 오늘 괜히 좀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 조금 다음에는 한번 진짜 필드에서 네? 양장에서 또 기분 좋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아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오늘 남이꺼야 너무 반가웠고요. 마지막 인사.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죠. 아 예. 아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지금 너는 인사 좀 인사 좀 하고 이제 그렇죠. 야, 그래도 호폭이가 얘들아, 씨, 저 새끼 좀 약간 허언인 줄 알았는데, 허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번 얘들아, 내가 좀 방송에서는 뭐 자꾸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진짜 되게 유명한 분이셔, 얘들아, 아시던 분들은 아실 거야. 그래? 네? 예전에 되게 뭐 진짜 인기도 많았고 근데 자꾸 그 옛날 여자들은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 인마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런 것도 좀 눈치껏 이제 잘 하고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하지만 자꾸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좀 잘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 맞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 그 괜히 눈치 없이 에이 다음에 잘 나오죠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저 새끼들이 그냥 예 조심히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아니 근데 저런 분들 내 성격이 있지 처음에는 막 되게 수줍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친해지고 이제 이러면은 되게 성격이 되게 좀 활발하고 이제 이러신 분인데 성격 되게 좋고 그제 아 예 내 빼는 게 없어서 그러다가 또 저분 이제 우리가 좀 잘 매니저로 잡아야 또 다른 이제 치어리더 분이시나 아니면 전에 유명한 배트걸 분이시나 이게 또 이렇게 좀 사이사이 껴서 이게 또 미래 아울즈가 또 너무 돼지들 예. 야구하는 거 먹으면 재미없는데 큰 그림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붙 한번 들겠습니다. 예. 예. 좀 도와줘 얘들아. 자꾸 이제 매니저들도 이제는 그쪽 임선수 얘기만 좀 그런 거 이제 하는 애들은 바로 강퇴들 시켜 이 새끼들 아까 관리하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저 건빵 새끼들 자꾸 그 드립치잖아 원래 여자들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아무 내가 뭐 여자 뭐 과거 뭐 누구 사귀었다 뭐 했다 아이 뭐 애들 지랄하든지 말든지 우리야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일반인들은 좀 약간 틀려. 예전에 막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야, 저 새끼 화이트 질로. 아. 저런 새끼들은 그냥, 본보기로 다 블랙시켜, 저 새끼는. 저런 새끼들은, 본보기로 블랙시켜. 그러니까 지금 좀 매니저들이 좀 별로 없나 보다. 이런 게 관리 잘 되고, 이제 좀 이러면서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그치?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고 오늘 매니저들 누구 있냐? 네 명이야 아 제대로 관리하는 애들이 없네? 호폭이랑 리레인이랑 지금 아직 관리한 매니저들이 좀 없어 그래도 아까 가면서 형님이랑 사진 한번 찍어 하니까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어. 입도 풀리면 사투리도 막 나오고.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호프 좋아하신다니까. 호프 한잔 하고 하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그렇지. 또 좋고 이제 한 거지. 그렇죠. 기대되죠, 여러분들. 앞으로. 요번 주는 여러분들 진짜 미녀 아나운서 이렇게 이제 또
리레인이가 섭외했대. 아, 예. 미코스는 리레인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섭외했다 그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준비를 이제 이렇게 좀 잘 하고 해서 한 다음 주나 네. 이제 매니저나 이제 이렇게 캐스터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네. 좀 짜임새 있게 뭐 마지막 뭔가 좀 퍼즐이 자꾸 이제 좀 뭔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무 이제 그런 거 찡찡이도 어서 와. 찡찡이도 우리 매니저 후보 아니야? 찡찡이도 엄청 미녀야. 진짜로. 지순이도 되게 이쁘다고. 그럼. 진짜 이쁘다고 그러던데. 다. 그리고 어우 아까도 그냥 수줍어 하는데 쌈싸라 하면서 막 어우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 그 그다 나오대잉. 진짜 춤 잘 춘다고. 그래 그래갖고 찡찡이 그분 여기 석촌호수 바로 앞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걸 왜 이 새끼야 니가 니가 왜 얘기해 지금 가까이 사는데 니가 왜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참 여자를 그러니까 아니 리레인급으로 봐 가르쳐 그러니까 미구미 누나는 뭐 갑자기 그게 이 새끼도 여자 여자라면은 그냥 사죽을 못 쓸 때 그냥 다 안 가려버리네 아 또 그렇게 뭐라 가나 야, 근데 아무튼, 그 새끼들, 근데 아까, 장롱에 숨긴 거는 진짜 누구 아이디어였냐? 깜짝 놀랐네. 아니, 전에 한번 제가 장롱에 숨었던 적이 있었어요. 놀래켜준다고. 저 장롱에? 네. 근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숨어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게스트가 장롱에서. 좋아했어. 아니, 역행방에서나 장롱에서 이게.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잠깐 사무실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게임 네. 좀 이제 제가 되겠... 한 다음에 네. 몸 푸시고 몸 푼 다음에 이제 연습 네. 들어가 보자 하자 네. 생각지도 못한 획기적 등장 어우, 야, 그래도 빵 좀, 좀 뭐, 먹자. 네, 형님 빵 주세요. 편하게 앉자, 그렇게 앉자. 편하게 앉자.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빵 좀 살짝 먹고, 그러고 합시다. 찡찡이도 한번 놀러와. 여기 바로 집 앞이잖아, 사무실. 놀러와. 일로 와서 먹자. 네. 어딘데요? 여기가 잠실 삼전동인데, 여기 현대자동차 그게 무슨 지점이냐? 삼전 지점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전 지점 건물 있어? 여기가 삼전사거리인가? 삼전사거리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2층에 있어. 아니면은 이제 BCS 베이스볼 이제 잠실 지점. 아 네이버 2층은 바로 주소 나오. 주소도 바로 나오지. 강요는 이제 완치됐어요, 여러분들. 기침만 좀 완치되고 그러면 되지. 리레인 어서 와라. 그래도 대방송에서 좀 건전하게 이렇게 간만에 여성분 나오니까 긴장이 괜찮다? 오랜만에 분 냄새 그래도 이번에 폭포기가 큰일 한번 했네? 형님 야무져 아니 저분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그 치어리더 막 그 인기투표에서 항상 막 5등 안에 들어가고 예전에 인기 많았는데 LG에서 일단 1위였습니다 LG에서? 예. 진짜 오늘은 너무 수수하게 이렇게 편하게 나오셔갖고 그지? 네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뭐 다 애들 알아보더만 그지?
그죠? 오늘 유명했죠, 여러분들. 주변 친구가 뭐 김현정, 박기량이니까. 와. 그 3대 천왕. 부산에서 세 명. 네. 저 친구가 부산에서 박기량하고 그분하고 이제 김현정. 네. 아, 부산 3대 이제 네. 그 치어리더 이제 그렇게 했어? 네, 옛날에는 저 친구 같은 남이코가 제일 잘 나갔다고. 예전에. 아, 예전에는. 은퇴하면서. 네. 은퇴하면서 이제 체인지가. 야, 이거 어떻게 좀 잘 하고 하면은 뭔가 큰 그림하고 그려야 될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 응? 네. 그려, 그려, 그려. 그래서 아까 응원은 잘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우, 그러니까 응원은 또 잘하고. 또 야구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잘 아실 거고, 형님 홈런 한번 치시면 램프 크게 한번 틀고 거기서. 그냥? 아 형님 이렇게 도실 때? 어 도실 때 딱 음악 사운드 딱. 아니 쳐야지 뭐 같지. 아 근데 우리 참 야구단 인원을 잘 뽑은 게 리레인이도 또 이렇게 섭외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내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유부남식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이제 하는데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좀 해주고 하니까 아주 좋네요. 걷다가 주민이도 조만간 또 누구 또 섭외 한번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뭐 그치 누구 워낙에 감독님께서 인맥이 좋으셔가지고 거기 연예인도 누구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주민이 그것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할 필요가 있어요. 어우 여러분들 다 인맥 다 좋아. 자 허언증이 아니라 얘들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나름 인지도 있는 분이죠. 아 진짜 기대돼요. 아니 아무튼 뭐 인지도 없어도 내가 봤을 때는. 김정근 감독님이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김정근 감독님 통화 한번 해봐. 통화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하긴 요즘 좀 맞아. 아 지금 요즘 좀 분위기 좀 안 좋으니까. 그라운드 나가셔 있을 시간이라. 야, 아니면은 류현진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아니 현진이 번호는 아직. 그러면은 야 너 오늘 그래 민심 이제 갑자기 이제 한번 한 김에 네 그래도 프로 선수 중에 제일 친한 친구 뭐 한번 전화 인제 한번 확실하게 가서. 지금 원포 시간 안 좀 좀 시작. 그래도 지금 뭐 하면은 병원? 어 박병원. 아 진짜? 아, 요번에 그 뭐야 햄스트링 때문에 또 지금 시차가 딱 맞을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저녁 아니, 새벽 1시야 새벽 1시. 아 그러면은 아까 봐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아니, 진짜 뒤로 몇 시간 뒤인데. 그러니까 밤낮 바뀌고 2시간 전이야. 지금 저녁 시간 11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3시니까 2시간 뒤로 하면 이제 새벽. 아 새벽 1시 새벽 1시면 안 되지. 또. 계시니까. 아 그럼 국내 선수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편하고 친하. 뭐 이렇게 보다 아유 괜히 뭐 친하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괜히 실수하면은 네가 또 안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연락하는 사람 말고. 좀 자주 연락하는 문제. 아 지금 시합하려 준비가 끝이 않을까? 아 그래도 그냥 가볍게 인증만. 뭐 요즘 그 손아섭 선수도 빠따 잘 치대 어제 보니까 3안타. 어제 3안타 치고 아 여기서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호폭이는 허언증 이제 그거는 완전 벗어나는 거지. 아 근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나는 프로 선수가 없어서 독보는 안 나댔어. 아, 너가 나댔지. 너가 류현진이 그렇고 김성근 감독 맞아. 드립이 그렇고 네가 허언증을 많이 부렸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끝까지 현진이라고 그러잖아. 난 류현진 선수라 그래. 아니 친구니까 현진이라 부르지 없나 보다. 아니 그냥 없으면은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면 돼.
정규? 그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이 친구긴 한데. 누군데? 바로 저 친구 왔다가 이 친구한테 전화한.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 에이, 이거 일부러 이러네. 너무 불러.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거는 좀 약간 그렇구만. 좀 방송관에 빨리 다른 분 한 명이라도. 어? 아, 이성선 형님이 모르시잖아요. 어? 야! 아니, 형님이 아실만한 선수가 괜찮으시죠? 그치, 아실만한 선수. 빨리. 아, 그래도 일단. 아,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하지 마. 왜 그래? 네. 이거 자기 털라 그러네. 그래도 인마 양심이 있지. 어, 좀 전에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인마.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어, 매니저를 다 하신다 그러는데, 인마. 괜히 이거 기분 나빠갖고, 인마. 이렇게 또, 이게, 어? 어, 일 다 그르치려고 그러네. 어, 뭐,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씨. 좀 실수도 안 해, 보기. 그러니까. 아, 그냥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해. 딱 내, 그냥. 어? 아, 있는데 없다고 하기가 좀. 아니, 그 있으면 해보라고, 일단 시도라고. 아니냐고, 진짜. 너 왜 그래? 아, 너가 왜 그래? 아니, 있으면 해봐. 아, 어, 그 선수면 확실하지? 어, 손아섭 선수면은. 손아섭이면은 뭐. 근데 어저께 시합 경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어제 3안타 쳤어. 어제 뭐였냐? 3안타, 어. 3안타 어저께. 3안타 쳐서 뭐, 롯데 공격, 이제, 어, 선봉이 이끌었다, 뭐 했다 하면서 지금 좋아. 어? 방송인 거 알려냅니까? 대선수라. 대선수라, 잠깐만, 괜히 문제가. 올해 FA 있어가지고. 올해 FA. 선수들도 에이전트가 있어서. 네. 아, 근데 목소리 정도는 뭐, 희철이 같은 애들, SM 애들도. 아, 그냥 저랑 통화하는 것만 이렇게. 어, 가볍게. 뭐, 안부 정도? 안부 정도. 아, 어제 좀 안타, 뭐, 좀 축하드린다, 뭐 한다. 일단, 어, 우리는 뭐, 괜히 뭐, 나 막 바꿔주고 그러지 말고, 어, 네 인증만. 아니, 나 근데, 방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아니, 그냥 해. 그냥 편하게 해. 나 자꾸 잘까? 그냥 자신있게 해. 그래, 그냥 자신있게 해. 자꾸 눈물을 내지 말고 걸어봐. 아섭이한테 난 없어. 아, 아니면 근데 그만큼 친하긴 해? 아, 연락은 하죠. 요번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친한 뭐 야구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좀 아싸리. 아유, 형 오늘 그냥 뭐 완전.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 그때 뭐 한번 유명한 선수인데 아프리카 BJ가 그 강정호 선수랑 전화 통화하다가 뉴스에 나가지고 좀 그게 좀 안 좋게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냥 아, 형 뭐 여기 BCS 사무실 뭐 해서 뭐 지금 잠깐 그냥 아프리카 TV 잠깐 뭐 방송하고 있는데 어? 아, 그 정도는 이제 인터넷 방송. 잠깐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냥, 통화는 강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들어가면 좀. 아니, 그냥 인터넷 방송. 잠깐 하고 있는데, 그냥 형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아. 어? 아니.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아니, 아니. 너 지금 뭐 약간 BCS에서 뭐 그냥, 그 정도로. 아, 근데 지금 운동할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는 해도 되나 말하고. 아, 여보세요? 아, 주무셨어요? 아, 지금 통화 좀 가능하세요? 네. 아, 어저께 경기 봤는데요. 아, 좀 요새 어떠세요? 아, 저 BCS. 아, 예. 그 어깨에는 오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맞아. 제가 번호가 바뀌어가지고요. 네네. 아,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 어쩐지 모르는 아, 지금 운동 준비하시는 시간 아니세요?
영상 받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거 그때 말씀드린 거 네네. 빨리 잘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아, 네. 뭐 전망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아 전망 되면은 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아, 예예. 예. 근데 혹시 아, 제 옆에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아, 형님. 아니, 나를 왜 바꿔주려고 그래, 진짜. 형님을 많이 나를 왜 바꿔줘. 아니, 나를 왜 바꿔줘. 저기 눈치 없이, 뭐. 눈치 없이, 그냥 아프리카 TV 비즈. 아니, 그냥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아, 갑자기 제 옆에 이거 아프리카 제 옆에. 어휴, 씨. 아니, 그 다음에 통화 한번 해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유, 인연까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뭐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근데. 한잔잔 시간도 있어. 아니, 근데 전화번호도 아니. 아니, 진짜 번호 바뀌어가지고. 그래? 네. 프로 선수라 번호가 두 개씩 있는데. 그치. 아니, 근데 되게 조심, 뭐 친한 것 같진 않고 되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나이가 많은데. 또 대한민국 유명한 선수니까 또 존중을 해줘야죠. 아무리 제가 이걸 해도. 괜히, 옆에서 막 자작게 목소리가 하니까 내가 다 괜히. 그러니까 저도 자작게가지고 괜히 제형한테 누구신지 이랬을 때 진짜, 그러니까, 좀. 번호를 몰라서 괜히 더 떨리네. 근데, 손아섭 없이 묵직하네. 오늘 경기 지장 있으면. 경기가 왜 지장했어? 지금 가시는 길이라 그랬는데, 훈련장. 그러니까 네가 신경을 써. 그럼. 응? 너 진짜 이거. 아니, 근데 그래도 너보다 좀 동생이긴 해? 예, 예. 한 달. 그럼 그냥, 그래, 수고하세요. 이제 하면 되는데, 뭐, 너 어른한테 극존칭 쓰듯이, 뭐, 고생하십시오. 좀. 해줘야. 원래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예, 그냥 지도하듯이 하는데. 맞아? 왜 이렇게 멍미는지. 아니, 그래, 그래도, 허폭이 인정 제대로, 역시 대표님! 역시 허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허언은 아니야, 얘들아. 인정은 하지? 허폭이가 그래도 여러분들, 와, 오늘 아무튼 뭐, 다 보여줄 거는 나름 다 보여주고 이제 그러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도 좀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면은, 그 와중에 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네가 아는 번호 중에, 그래도 가장 이제, 유명한 선수. 병호형이. 병호형. 또, 국내 선수 중에서는.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아무튼 감독님. 또 선수 중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뭐, 용병들 뭐, 니퍼트나 뭐, 이런 선수들. 니퍼트는 아닌가? 아니, 그래. 알아서 한국 선수. 기아의. 양현종?